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함으로써 정말 안전하고도 선한 곳으로 늘 항상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심의 그 증거가 성경에 쓰여 있음을 믿으며 또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매 순간 걸어가는 그 모든 길목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지난주는 좀 여러 가지가 뭐가 많았죠. 어린이날도 있었고 뭐 사실 여러분들 어린이날과 상관없이 이제 어린이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다 됐죠. 선율이, 은율이도 중학생이 돼서 선물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잘했네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우리 집에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선물 달라고 해서 줬어요. 이제 뭐 더 큰 친구들은 어린이날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어제는 뭐 나이와 상관없는 어버이날이 있었죠. 좋은 시간 보냈나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편지도 써드리거나 뭐 카네이션도 드리고 좀 그랬나요? 뭐 표정들이 아무도 안 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다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제 세상이 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하늘이 그냥 뿌옇었죠.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참 주일이 돼서 이렇게 하늘이 다시 맑게 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좋은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렇게 좋은 날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았나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보면 되겠다. 우리 자막 안 나와요? 같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고 뭐 번갈아 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던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룻기 4장밖에 안 되니까 좀 한 번씩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읽어본 친구들 있죠? 읽어봤겠죠 다들? 네, 읽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 룻기 앞으로도 몇 주 동안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나누는 기간 동안 몇 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그 사랑을 이 룻기를 통해서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 자, 오늘 3인 3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이 사사시대 얘기예요. 사사시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나 좋을 대로 사는 게 바로 사사시대라고 했죠.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사는 나옴이라는 가정이 모압지방으로 떠나버렸죠. 모압지방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이들은 당장 너무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이들 가정에는 큰 불행이 닥쳤죠. 이들 가정에는 남편이 죽었어요. 가자마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그나마 있던 두 아들마저 죽어버리는 아주 끔찍하고 아주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나 이런 원인을 살펴보면 뭐 첫 번째로는 그거겠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거. 그게 원인 중에 하나겠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떠나서 이방신이 있는 곳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그곳에서 그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던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또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시켰죠.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들이 떠나가게 된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이들은 왜 떠났어요? 베들레헴은 뭐라 그랬죠? 뜻이? 빵집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빵이 있었으면 이들은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오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사 그곳 가운데 양식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다시 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떠나려고 한 거죠. 그동안에 모압에서 아픈 기억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밖에 없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힘든 기억만 있었지만 그런 기억 다 뒤로 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와 함께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 여인의 이야기예요. 나오미는 일단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은 해요. 다 같이 떠난 거예요. 근데 도중에 나오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오미가 갑자기 며느리한테 너네들은 가지 말라. 너네들은 올 필요 없다. 너네들은 그냥 너의 친정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얘기를 하는지 오늘 장면 중에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잘 대해줬다 그랬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선대해줬다 그러잖아요. 선대해준 게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에게 선대해준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됐다. 너희들은 갈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축복도 하죠. 너네들이 나한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해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나오미는 텅 비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오로지 남은 건 이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그렇다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 없이 혼자 간들 한들 나오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이 젊은 여인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뭐 행복하거나 뭐 풍족하거나 뭐 그러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가라 그래요. 이 며느리들을.
나오미가 내가 좀더 편하고 싶고 내가 더 이렇게 좀 안락하게 있고 싶으면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자신 때문에 한참 나인이 두 며느리를 앞길을 막아버리고 이 여인들을 고생시킨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죠. 사실 이 두 며느리는 그냥 다시 모압 지방으로 가면 재혼할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아 베들레헴으로 지금 다시 데리고 가면 이 결혼할 재혼할 가능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오미에게는 지금 이들에게 줄 자식이 더 이상은 없어요. 이미 죽은 두 자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결혼시켜줄 자식이 없죠. 그리고 이방 처녀가 베들레헴으로 와 봐야 이스라엘 청년 중에 그냥 처녀도 아니고 과부잖아요. 남 결혼했다 남편이 죽은 과부한테 장가를 올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장가를 올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너네들 앞날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사랑이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나오미는 지금 참 아름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내 편리만을 생각했다면 데리고 가는 게 맞죠. 그러나 나오미는 진정으로 그 두 며느리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요즘 얘기 많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뭐 갈등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시월드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비춰보면은 이 나오미는 진짜 대단한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자기 며느리들을 위해서 가라고 한 게. 근데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과연 나오미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했는지 한번 그 속마음을 한번 또 우리 차곡차곡 뒤져보자고요. 나오미는 일단 이들과 함께 출발은 했어요. 그렇죠? 출발을 하다가 길 도중에 나오미는 자신이 재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회복시켜줘서 나오미는 떠난 거잖아요. 그 재발견한 하나님과 그리고 며느리의 앞날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재발견해서 떠났지만 중간에 며느리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죠.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들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맞죠.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너네들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해버린 거죠. 어떤 게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보내버린 거죠. 아직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재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렇게 해야지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계산을 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오미에게 어쩌면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더 편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기가 어떻겠어요.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들, 베들레헴에 같이 있던 사람들 보기 어떻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창피하겠죠. 엄청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막 돌아가기가 싫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그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방 여인 둘, 과부, 자기 아들과 결혼했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어서 과부로 된 그 두 여인을 혹거치 또 이렇게 데리고 간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혼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 가족만 가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잖아요. 나 혼자 가도 창피할 판에 이 혹 같은 두 여인을 또 데리고 간다면 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더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봐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이런 부끄러움, 이런 창피함,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며느리들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우리도 좀 창피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겉으로 표현할 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게 어떻게 잘 하나요? 학교에서 친구들 다 같이 있는 틈에서 혼자 식사 기도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되게 쑥스러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바로 나오미가 바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할까봐, 비웃을까봐 그거 창피해서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일이라면, 그런 게 신앙이라면 그런 평가, 그런 부끄러움 생각하지 말고 데려가는 게 맞는 거죠. 나오미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신앙과 현실을 타협해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나오미는 이들에게 지금 축복을 원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기원해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나오미의 대화를 보면 이 축복이 얼마나 또 이율배반적인 축복이었는지 알게 돼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제 축복을 해준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15절 말씀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5절은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가 이제 막 돌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룻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르반은 돌아갔으니까 너도 이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갔대요?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 돌아갔다 그러죠. 지금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는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기원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해 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오르바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내가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 이 나오미가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신들에게 돌아간대잖아요. 자기 신들이 뭐예요? 모압 지방에 있는 이방 신들한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축복한 사람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신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지 그 축복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축복의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상관없고 모압에 있는 이방 신도 상관없고 금송아지도 상관없으니 아무나 우리 오르바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줄 마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딴 신을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걸 못하게 말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그냥 글로 돌아갔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축복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재발견했어요. 그 모압 땅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서 지금 회복이 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이익 이런 걸 계산해서 지금 사랑을 보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나오미의 사랑 자체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 없죠. 며느리들의 앞가를 생각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랑, 대단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고요? 그 사랑의 바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오르바예요. 오르바도 며느리였어요. 오르바도 이제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갔어요.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라고 자꾸 설득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오르바를 보통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오르바를 쉽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면 끝까지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오르바, 뭐 이렇게 다 평가를 해요. 뭐 어린이 설교 책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막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오르바,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쉽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딱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르바도 처음에는 거절해요. 내가 못 가겠다고 거절해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가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때를 쓰는 거죠. 그러나 계속 이제 나오미가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도 너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작별 입맞춤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울면서 또 돌아가게 돼요. 이때 오르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를 놔두고 혼자 돌아가는 그 발걸음 쉽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오르바가 지금 그동안 이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진짜 아우 막 이러다 드디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고 룰루랄라 이렇게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르바는 지금 너무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오르바가 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지 아까 읽은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와 나오미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와 죽은 자의 선대해 줬다 그래요. 선대한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오르바가 나오미를 너무나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냥 남편이 죽었으니까 떠나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끝까지 며느리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한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딱 처음에 떠나자 그랬을 때 다 같이 떠났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면 뭐예요? 이 사람, 이 모압 여인,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 상상을 미리 자기가 해봤으면 계산을 해봤으면 안 떠나는 게 맞죠.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다서 거기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조차도 없는 땅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꽉 막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가자는 말에 같이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오르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라고 했을 때 얼씨구나 이제 가야겠다고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거부했지만 끝내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10대 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바의 나이가 아마 추정컨대 많이 잡아야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여러분보다 한 5살 뭐 7살 뭐 그렇게 많고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어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나이에 아직도 살아야 될 창창한 나이에 자기의 인생이 꽉 막히는 것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순종해서 같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오르바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중간에 포기해버린 나약한 사랑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오르바에게 그거밖에 사랑이 안 돼? 라고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르바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거의 최상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오르바만큼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쭉 상황을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야, 오르바의 사랑 정도만 해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있죠. 오르바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랑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한 가지 사랑을 하는 한 명이 등장을 해요. 누구겠어요? 바로 룻이죠. 룻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랑이 등장을 하죠. 룻 또한 나오미가 계속 집으로 가라고 해요. 계속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안 간다 그러죠. 꿋꿋하게 버티죠. 자기는 죽어도 안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오미와 끝내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사실 이 룻도 이 오르바와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창창하게 살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자기 앞길이 뻔히 다 막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버리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 있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희생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절대 못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나는 절대로 못 돌아간다 하고 굳은 결의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있죠. 나이가 어머니 나 이게 계속 반복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죠. 어머니와 나를 계속 연결해서 하죠. 계속 연결해서 쓰잖아요. 동일시하는 거죠. 하나로 합쳐버린다는 거죠. 한편이 돼서 한편이 돼서 같이 살겠다는 표현이죠. 이 루키는 4장밖에 안 돼서 이거 연극으로 만들면 아주 재밌는 연극이 될 거예요. 그렇죠? 뮤지컬로 만들어도 재밌는 뮤지컬이 될 건데 아마 이 루시 지금 하는 대화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라인이 살아있지 않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렇죠? 아주 재밌는 대사 이런 대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머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한편이 되고 싶어요? 보통 살면서 우리 인간들은 보통 누구와 한편이 되고 싶나요? 우리들은 더 유명하거나 더 잘나가거나 좀 더 그리고 최소한 나보다 좀이라도 더 난 사람 더 훌륭한 사람과 한편이 되고 싶어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한편이 되면서 슬쩍 나도 그 유명한 사람과 같이 그 자리로 슬쩍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최소한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한편 되고 싶진 않잖아요. 나보다 못하고 한참 저 밑에 있는 부족한 사람과 한편 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아 지금 룻은 어떤 사람과 지금 자기를 동일시해요? 한편이 되려고 그래요? 나오미랑 한편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나오미의 형편은 어때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이도 들고 노동력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텅 비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나오미와 한편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죠. 쉽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과 나보다 좀 난 사람과 한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룻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한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렇게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 가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좀 힘든 애들, 힘든 친구들 나보다 못한 애들과 한편이 돼서 이렇게 좀 도와줄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가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일을 잠깐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평생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죠.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룻은 자기 결심이 얼마 안 가서 변할 수 있는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내가 그냥 나오미 아우 이 할머니 시어머니 너무 불쌍해 그냥 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도와줘야겠어 마음이 막 아파서 잠깐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서 어머니와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과 함께하는 건 당연하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서 같이 묻히겠다 그래요. 살아서도 같이 있고 죽어서도 같이 있겠다. 항상 같이 있겠다. 내 한평생 같이 있겠다. 그 결심하는 거죠.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 맹세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내가 만약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려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룻의 너무나 강한 결단을 드는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함께 가기로 하기로 한 거예요. 룻이 이렇게끔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한 게 아니라 룻은 이런 엄청난 결단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이 룻의 결정, 이 룻의 심정, 이 마음, 행동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뭐 그냥 머릿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하고 한번 이입을 해봐요.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죠. 이 룻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 보통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 룻도 오르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충분히 자기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에게 잘 해줬어요. 떠나도 이제 그만하고 떠나가도 아무도 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잘 해줬단 말이에요. 떠나도 돼요. 근데 떠나지 않고 이랬다는 거죠. 지금 룻의 행동은 아주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이 나오미를 룻이 확 끌어안고 자신을 그 죽은 사람과 동일시해서 자기도 죽은 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룻의 행동은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겠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확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로 인해서 살아는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거와 다름없는, 영적으로 죽은 거와 똑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 룻이 보여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갖고 있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다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조건 없이 다 허락해주는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룻, 룻이 말한 말과 룻이 한 행동, 이것 자체도 룻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앞선 나오미의 사랑, 그 오르바의 사랑, 그것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진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룻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진짜 크고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 놀라운 사랑으로 확 끌어안고 계셔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사랑, 이런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절대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 나오미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텅 비는 것 같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다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끌어안아주시고 회복시켜준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어떤 순간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좀 구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되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에 좀 감사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룻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가능하겠나요? 그런 사랑을? 이 룻과 같은 사랑 여러분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우리 인간은 본성상 나밖에 모르죠.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나만큼 사랑하기 힘든 게 인간이에요.
이기적이고 제일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라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가능하려면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라고요.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내 힘에 하는 사랑은, 내 사랑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차고 넘치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마치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오래 쓰면 배터리 일찍 닳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할 일이, 핸드폰 가지고 할 일이 많으면 배터리가 일찍 닳잖아요. 그때 뭘 갖고 다녀요 여러분?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배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요. 일찍 닳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보조 배터리, 근데 사실 하나님 보조 배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조 배터리 비유하기 좀 너무 죄송해요. 이 보조 배터리 정도가 아니죠. 대용량, 그것도 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한대, 무한 파워를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 죄송하지만 그걸 보조 배터리 비유했지만 그걸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닳아버린 이 사랑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즘 핸드폰 새로 나온 것들은 핸드폰끼리 충전되는 거 아나요? 해봤어요? 이 핸드폰 내가 꽉 차면 남의 거 부족한 거 이렇게 충전해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 부족한 배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넘겨주는 거, 배터리를 넘겨주는 그 사랑,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기 바래요. 충분히 경험하길 바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꼭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 다 주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능력.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또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야기의 나오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텅 빈 그런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항상 주님이 우리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또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면서 또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계절은 5월이라 참 좋은데 날씨가 좀 뒤죽박죽이라 좀 힘들기도 하겠는데 5월달에 우리 한번 계약한 대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스승의 주일로 섬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교회 뭐 물론 학교에서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갑자기 뭐 이렇게 마음에 뭐가 있으면 울컥하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편지도 써갖고 이렇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